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센터에 있다가 가셨잖아요. 네네. 지금 그 자리가 좀 잘 채워졌나요? 아, 근데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춘 2회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따라따따라따따 러브붐!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리셨죠? 희한하게 진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꼭 내가 오는 날 햇살 요정이야. 해가 쨍쨍하면서 나와주세요. 甜咪咪 미쇼的甜咪咪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외국인 주민과 김명예 주무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체험하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텐션과 에너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요? 지금은 약간 외국인 복지센터에 있는 분관? 본관이에요? 분관? 작은 이렇게... 아. 제가 오늘 여기서 체험해 볼 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오늘 마침 한국어 교실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해요? 나 지금 학교 안 간 지가 지금 15년이 지났나? 15년이 뭐야? 20년이 지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你们猜一下他有他大约能有几岁或者是三十？嗯，三十。정말 죄송합니다. 관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인기 비결은 또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아유, 어떤 거 같아요? 제가 그냥 오겠습니다. 아, 지금 요즘 K-POP도 굉장히 외국에서 유행을 하고 한국 문화가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을 마련해서 또 그 문화에 익숙해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 블랙핑크! 알아요? 네. 어제 배웠던 거, 자음과 모음 같이 수업 할 거예요. 기억해요? 대답해요. 기억해요? 네. 네. 그럼 시작! 여기가 지금 본관인 거예요? 네, 본관. 아,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도 있고 커피숍 같은 데도 있는데. 그렇죠, 카페처럼 이거 되게 커피 머신만 있으면 완전 카페예요. 어, 그런데 커뮤니티 카페라고 써있네. 저기 보면은 외국인 주민 민원 상담실이라고 써있는데. 네. 저기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렇게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애로사항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네. 여기 와서 얼마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저기. 아, 오랜만에. 국장님 바람을 엄청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나오면서 국장님하고 만나봐야겠다 하고, 차차별로 들어가려는데 여기 계시더라고요. 분명처럼. 네. 요한이 원래 여기 직원이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직원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예. 우리 성형 선생님들이 이제 8분이 계신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센터에 있다가 가셨잖아요. 네. 지금 그 자리가 좀 잘 채워졌나요? 근데 일이 잘 돼요.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지금 너무 큰 소리가 들려서 약간 귀에 눌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지금 줌바 교실 있어요. 아, 줌바 교실. 근로자들 막 계속 네. 일하면 좀 지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취미 교실에 이렇게 많이 운영도 하고 있어요. 아, 역시 선생님 춤을 지금
잘 치신다고 그러는데 소식적인 기분 뭐라고? 아, 놀았습니다. 내가 이거 약간 들어봤어. 굉장히 놀았습니다. 한 번 하고 싶고. 아, 한 번 하고 싶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줌바디에서 등록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수업 강도가 조금 강하잖아요. 네. 학생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 네. 우리 확실히 답을 내보시면 안 돼요. 답을 내고 싶다고 저처럼 달라고. 배 연속하게 만나시는 가파리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은 건물 자체도 너무 여기 본관도 그렇고 그렇죠. 분관도 그렇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그리고 마음 편히 가서 마음의 휴식도 얻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모관님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 뭐 줌바 댄스도 배워보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워낙 오래 근무하는 곳이니까 다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야, 역시 여기는 내 구역이다. 네, 너무 좋아요. 어깨가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 한국어 수업 줌바 피트니스 하나 둘 셋 줌바 피트니스.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줌 줌바 피트니스 하 하고 추겠습니다. 허 둘 허 둘 허 둘 허 허 허 지금 걱정이네. 선생님 수업할 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나요? 네, 네. 재밌어요. 재밌고 강도가 세다? 아니요. 강도가 강중 야구라면 뭐가 뭐 좀 어느 정도예요? 강강강이요.